속사포를 쏘듯 빠른 볼을 때리는 전진 속공형이면서도 매우 정확해 한국 남자 선수로는 유남규가 메달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86 아시안게임 MVP인 유남규는 다양하고 위력적인 서비스와 순발력이 뛰어난 포핸드 드라이브가 주목인데 되지 않는 작은 공의 향방을 아무도 점칠 수 없는 것이다. 탁구의 유남규가 그날의 마지막 금메달을 놓고 중공의 후이준과 맞섰다. 효과가 퍼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네. 아, 이번에 백핸드 드라이브 스피니 많이 먹은 드라이브였습니다. 15대 11에서 스카이 서브, 스카이 서브입니다. 성공됩니다. 스카이 서브 16대 11, 16대 11입니다. 서브. 네, 찬스 볼입니다. 야, 드라이브 강력하게. 아우, 됩니다. 앞 드라이브 폭격합니다. 17대 11. 11대 17에서 다시 서브권은 우리 유남규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 서브. 후시. 대각선. 이번에는 받지 못합니다. 12대 17. 이것을 잘 살려야 될 우리의 유남규 선수입니다. 서브. 자, 백으로 바로 스매시 13대 17에서 서브권을 남겨줍니다. 위진의 서브를 우리 유남규 선수가 잘 받을 것입니다. 카트볼로 백드라이브 바로 성공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네, 유남규 코스 계속 좋았죠. 서브 위진 드라이브 성공입니다. 하지 않고 네. 본인이 매길라는 작전이 그대로 주행했지 않습니까? 자, 후이준의 서브가 되겠습니다. 19대 13 서브 놓습니다. 드라이브, 자, 백. 백스트럭 아웃입니다. 14대 19입니다. 이제 두 포인트를 앞에 남겨놓고 있는 우리의 유남규. 19대 14 서브 놓습니다. 드라이브 강력하게 성공이 됩니다. 다시 20년 만에 1966년 방콕 대회에 이어서 다시 금메달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카트볼 백 스매시 끝나 복도로 나갑니다. 15대 20입니다. 이제 한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유남규 선수. 자, 이 우리의 유남규 선수가 금메달을 따내면은 일본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이번에 드라이브 좋았습니다. 그대로 로빈볼 메탈 들어갑니다. 찬스죠. 자, 다리가 계속됩니다. 다시 타켓대에서 복귀를 나갑니다. 20대 16이 됩니다. 그러나 한 포인트를 남겨놓고 있는 유남규에게 네,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 네, 성공입니다. 21대 16입니다. 21대 16입니다. 온 국민을 열광의 도가니 쪽으로 몰아넣었던 이번 대회에서 올림픽 첫 무대를 펼치는 탁구 금메달리스트는 역사의 장에 기록될 첫 메달리스트라는 또 하나의 영예를 차지하게 된다.